간생이 부인이에요. 오늘은요 두부조림 만들어 볼 거예요. 지금 시작해 볼게요. 살살 해야 돼요. 오래 돼요. 저처럼 막 하다가 부러지지 않게 조심하세요. 자, 마지막 하나. 자, 두부조림 좋아하세요? 우리 매니저님 뭐 드시고 계신데요? 깔아주고. 아이고 우리 조채님 어서오세요. 아이고 우리 호랭이님 어서오세요. 반가워요. 지금 운행 안 하시나요? 지금 운행 중이세요 호랭이님? 키친타올로 고고 깔기 좀 빼줘. 쓸어야겠죠? 너무 두껍게 끓이면 너무 오래 졸여야 되기 때문에 적당량으로 썰어줘요. 또 너무 얇게 썰면요 감자가 다 부서져 버려요. 1cm 조금 안 되게 써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. 아빠가 하려고 보니까 너무 메롱이라서 내가 지금 넣을까 말까 하다가 양파 상태가 메롱이더라고요. 너무 안 좋다고 뭐가. 두치님 10개나 삭제하셨어요? 저저껏. 자, 요거 제가 좋아하는 아시죠? 만능 멸치 육수. 자, 크게 한 수저만. 자, 간장. 아주 입맛에 맞아야지 되니까. 자, 고추장. 자, 고향의 맛. 한 치스푼. 자, 마늘. 올리고당 두 개, 설탕, 조금, 자 고춧가루, 고춧가루 세 수저 정도, 고춧가루, 자 제가 사랑하는 들기름, 소금 간도 조금 해줘요. 왜냐면 저는 두부에다가 소금 간을 안 하거든요. 간으로 그냥 채울게요. 자, 이렇게 물을 좀 넉넉히 해서 졸여줄 거예요. 그래야지 저기 감자까지 푹 익고요. 나중에 맛있어요. 두부를 저랑 저희 신랑이랑 너무 좋아해서 두부 요리를 잘해 먹어요. 순두부 드시고 계세요, 매니저님은? 오늘 진짜 여러분이 두부 잔치네요. 무슨 각도요? 뭐가 꼼꼼해요. 이거 물 저기 안 하면은 피부 난리 나니까. 얼른 불 켜줘요. 하진아 불 켜. 옳지. 알차케라. 불 끄나 뭐 키나 비슷하네요. 왜 우리 집은. 두부조림에 감자 많이 넣는 거 좋아해요. 깔아줄 거예요, 이렇게. 감자 깔고요. 이따가 중간중간 양파. 자, 바오님이 하진이 보고 싶으시대. 자, 여기다 먼저 양념장 조금 깔아주고요. 하고 안 되냐. 너무 빨리 끝날까봐요. 제가 더 쉬엄쉬엄 천천히 하는 거예요. 또 빨리 너무 빨리 끝나면 할 게 또 없잖요. 여러분, 두부조림이 완성됐어요. 짜잔. 맛있는 두부조림 해서 드셔보세요. 맛있는 식사하시고요. 건강하세요. 잠생이 부인이었어요. 안녕. 다음에
또 만나요.